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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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임철 씨, 금악마을 주민이시고 안정순 씨, 역시 금악마을 토박이신데 그때 맞아, 판매 미션 할 때 사주신 분. 많이 사주시고, 많이 사주셨죠. 네네네, 큰 손. 네. 자, 마을 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몰라.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응. 갖다 드려. 귤 향 나는 좋다. 저희가 한라봉 청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달콤하게 만들었어요. 한라봉. 한라봉이요? 네, 한라봉을 같이 넣었어요, 소스에. 이거는 1인분에 얼마요? 5천 원이요. 네. 지금 1인분이죠? 네, 요만큼에 5천 원. 두 분이서 드시기. 네? 이것이 1인분? 네, 그렇게 1인분. 두 분이서 드시기에는 간단히 드시기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잘 팔리겠다. 감사합니다.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게 좀 말은 조심스럽지만 제주도가 물가가 싼 편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소비를 약간 위축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주도에 있어서의 약간 숙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도민분 입장에서도 보면 5천 원이면 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집에서 아이들 간식 시키면서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이제 손에서 손에 없다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주머니에 이제 간식비 하인 나가지고. 그래. 일반에서 과자 같은 거 다른 이런 게 아니고. 네. 영양면에서도 좋고 그게. 맛있네. 안정순 어르신의 돼지스틱 강정에 대한 점수는? 높아요? 9점. 예? 9점. 9점입니다. 와, 봐. 아, 우와. 9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서 드셨던 고임철 씨. 네. 9.5점입니다. 9.5도 있어요? 예, 9.5. 맛있나 봐요.